자, 이제 블랙박스 이제 그 오류를 쓰는 법 또는 방전을 방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내 차가 왜 빨리 방전되나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잘 봐. 방전이 빨리 되는 법. 빨리 된 이유. 잘 봐요. 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꼭지를 부들부들한 꼭지를 이제 핸드 이게 뭐 이게 뭐야? 태블릿 터치펜이잖아. 자, 뭐 봐봐요. 지우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이 우리가 이제 주차 모드로 한 다음에 오래 쓰려면은 이 시계 모드도 아니고 여기서 이 짝대기 세개 이건 이제 아이트로닉스 N20이라는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짝대기 세개 누르고 상방 마크 누르고 이제 펌에 새로 깔고 있다 뭐다 이거 필요 없고 여기서 주차 설정 여기서 방전 모드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방전되는 거야 겨울에. 근데 동절기 모드라고 세팅을 해놨잖아.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차피 얘는 일찍 꺼져. 그래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방전이 안 돼. 방전이 안 돼, 그냥. 요렇게 쓰고 요지랄 떠니까 여름에 쓰는 걸 겨울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방전되는 거야. 이 불박이 쓰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놔. 나 어차피 동절기 모드 해놨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차단 시간도 짧게 해버리고. 차단 시간을 짧게 하면 끝나. 요러면은 진짜, 응? 그냥, 키 끄면은 얼마 안 가서 바로, 키 끄면 바로 꺼질 걸 아마. 이렇게 쓰는 거야, 겨울에는. 어제 눈 엄청 오는데, 눈이 오는데 어떻게 차 보는 거 어떻게 찍히냐? 뭐, 밤에 자동으로 와이퍼가 움직이냐? 응? 그치?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이제 방전되는 거에 많은, 그거를 하지. 여기서도 음성 안내도 0으로 해놔, 0. 그냥. 녹음은 크게 해도 상관없어. 음성 안내를 0으로 해놔. 그러면은, 띵동, 띵동, 이런 게 사라지니까 방전이 덜 되겠지. 응? 그리고 이제 뭐, LED 같은 것도 꺼버리고, 이러면 방전이 덜 되지. 응?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많이, 대화 속에다 많은 걸 지니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 일을. 자, 10초. 뒤에 항상 켜지게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냥 10초 뒤에 그냥 꺼지게. 응? 그럼 이제 10초 뒤에 꺼지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스크린 세이버로 가는데 스크린 세이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이렇게 스크린 세이버도 아예 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봐, 여러분. 그러면 블랙 아웃 기능이다. 블랙 오프. 블랙 아웃이라고도 하지. 블랙 오프 기능이 돼버려. 잘 봐, 여러분. 그럼 기계도 오래 쓰게 되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블랙박스인데 시계 모드 그러니까 이게 상시 녹화 화면 뜨는 것보다는 시계 모드가 더 오래 쓰고 수명을 늘리고 이렇게 아예 화면을 꺼버리는 거야 이렇게 녹화는 되고 있고 이러면은 예 이렇게 쓰시는 분들 오래오래 쓰고 우리 집 오지도 않아. 근데 꼭 이렇게 해놓으면 싫어요. 뭐 시계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망가지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빨리 망가지는 거라니까 이 양반들아. 응? 시계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응? 사장님을 믿었어요. 날왜 믿습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믿고 한 내가 뭐, 알라신이야? 내가 뭐, 뭐, 부다야? 뭐야? 뭘 믿어, 나를. 응? 내가 뭐, 김정은이야? 믿게? 믿지 말아요, 그냥. 이 기계의 사용법 보면 다 나와 있어. 자, 포맷은 할 필요 없고, 초기 팔때한 번만 지워줘요. 예. 네. 테스트하느라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펌웨어 깔고, 최신, 저기, 카메라 DB까지 깔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기록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펌웨어 한번 해주면 낫지. 펌웨어 안 하면 또 중고파 또 처음부터 또 징징대니까. 난 테스트하고 팔거든, 이렇게? 테스트하고 팔아야 돼, 원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걸어놔. A증을 해놓는데, A증을 해놔도 망가지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냅다 팔아버리면 속색을 수가 있고, 자, GPS DB 버전. 2022년 11월 21일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나가기 그다음에 오디오 설정에서 여기서 이제 음성 안내를 꺼버리면은 이거는 주차 모드 일단 오래 쓰지. 그리고 스피커를 계속 켜놓으면 스피커가 또 지글지글거려. 그러니까 스피커를 이렇게 좀 작게 해놔. 근데 엄마 아빠한테 할 때는 크게 해놓고 엄마 아빠 졸음운전하면 안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네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80세 되신 분들은 면허증 반납해야 돼. 큰일 나. 내가 경험상 내 손님들 보니까
이 악셀을 밟던데 실수로. 그때 사이드 안 채웠으면 나 죽었을 거야. 사이드 안 채우고 악셀을 밟아버리더라고, 손님이. 할아버지인데. 나 죽을 뻔했어, 진짜. 물론 내가 그 전에 내가 미리 사이드를 채워놨지. 할아버지다 싶어갖고. 나이 있으면 헷갈려. 그러니까 이딱 70세 딱 되면은 다 반납해야 돼, 사실은. 원래 60세까지만 살게끔 만들어놓은 이 인간의 메커니즘을 의학의 기술의 발달로 100세로 늘려놨잖아. 그게 뭐 100세까지 운전하라는 의미로 만든 게 아니라 의학의 발달이 그렇게 한 건데, 젊은 노화는 노화를 막을 수가 없잖아, 그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건뭐 성형으로 약간 얼굴만 약간만 변형만 시키는 것뿐이지, 주름만 없앨 뿐이지, 근본적인 노화는 막을 수가 없잖아, 뇌의 노화를.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 이거지. 뇌의 노화를 막아준다면야 진짜 좋지. 근데 커피보다는 나같이 내병님처럼 자스민차하고 녹차 좀 많이 먹어. 자스민차하고 허브차 이런 거좀막 들이부어. 그냥 1리터만 들이부어. 그냥 몸이 달라져. 오줌이 하얗게 나와. 아니 한 연한 노랑으로 나와. 시커멓게 안 나오고. 여러분 매운 국물 다 처먹잖아. 그냥 노랗게 나와. 그냥 큰일 납니다. 11.9볼트. 응. 11.9볼트도 내가 지금 저기 10볼트 10암페어 저기 블랙 저걸로 쓰고 있는데 현재 배터리 용량이 11.9로 남아 있네. 응? 주차. 저 10암페어가 11.9 정도니 되니 자 저걸 만약에 내가 저 아답터를 만약에 10암페어가 아닌 더 싸구려 꼈으면 저거 켜지기나 하겠어? 응? 10암페어 써도 이 정도야. 어? 10암페어 쓰니까 11.9로 뜨네. 11.9로 뜨잖아 현재 전압이. 응? 이걸 만약에 내가 만약에 저거를 아답터를 만약에 10암페어 밑으로 맞췄어 봐. 6암페어나 5암페어였어 봐. 더 저조하지.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뭐 아이터스께 뭐 메이커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S 잘 되고요 수리비도 비용도 거저야 거저 적게 나오고 얘랑 만도랑 똑같지 않나 디자인이 여러분 어? 근데 니가 더 이뻐 만도가 좋아요 웃기고 앉아있네 똑같은데 뭐 똑같아 디자인이 아니야 100% 똑같아 거치대 빼고는 다 똑같아 만도가 좋아요 얘기도 멋있지 않냐? 시큐리티나 디자인이나 보면 참 멋있어. 이게 N20이 이 윗단계 N30보다 얘가 더 이쁘다니까? 이 N 시리즈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 되게 이뻐요. 좀 아쉽다면 이제 이 샴페인 골로보다는 좀 그러니까 실버로 가거나 아니면 회색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 근데 그렇지도 않아. 되게 천박하지가 않아. 이거 보면 이거 헤어라인 들어가 있고 헤어라인. 보이죠? 회오리 모양의 헤어라인. 뭐냐 이게? 머리카락. 그 저기 말아놓은 디자인 이렇게 되게 이뻐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메탈릭 느낌이 나는데 플라틱인데 메탈릭 느낌이 나요. 개멋집니다. 요거는 뭐 GPS 안테나 꼽아서 60세게 때려봐갖고 파니까 예? 제발 그 출장 가서 이상한 거 싸구려 달지 마세요. 제발 그 안뜨끄러니 가서 왜 하는 거야 그다 보이는 것만 테이프 착 감고 말아버리는데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나아. 난 테이프 아예 안 감아버리잖아. 테이프 가면 뭐 하냐? 어? 거기다가 세상에 거기다가 어? 그 테이프 막 거기다가 막 징징 감았는데 보이는 것만 살짝 감고 말아버리는데 오히려 걷어내기가 더럽더라. 어? 그래 빨리 안 감는 게 나아. 형식적인 건할 필요 없어. 아니면 첫두까지 다 차에 다 감던가. 첫두까지 다 감으라 그래 차라리 그게 더 낫지. 또 오늘은 애니공 한번 방전 방지 이거 한번 해봤는데 사설이 기네요. 예, 뭐 쓸데없는 잡담은 그냥 스킵해 주시고. 예, 뭐, 어떤, 뭐, 아까 저렇게 쓰면은, 방전을 좀 미리 막을 수가 있다. 이말 하고 싶고, 방전을 막는 순간, 그러니까 녹화는 안 되겠지, 당연히. 근데 눈이 오는데 녹화가 안 되잖아, 어차피. 눈이 오는데 눈이 앞에 유리창을 막아주는데, 앞뒤 유리창을 막아주는데, 어떻게 녹화가 돼, 그치? 외장형도 아니고, 플랫폼에서 외장을 달순 없잖아.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이상 뭐, 내비 형님이고요.
하실 분들은 문자 주시고 여기다 댓글 남겨주시면 내가 좌표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뭐 추운데 조심하시고 건강. 손 빼고 댕겨 제발. 넘어지면 큰일 나. 자빠지면 그냥 면상 나가버려요. 무릎어가 면상 나갑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